박남춘 인천시장이 한 달여간 이음조끼 대장정에 나섰습니다. 그 첫 일정으로 인하문화의 거리상가를 방문했는데요. 박 시장은 노란 조끼를 입고 인천 이음카드 영업사원으로 활동했습니다.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노란 조끼를 입은 박남춘 인천시장 인하문화의 거리 상가를 방문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음카드 영업에 나선 겁니다. 박 시장은 토스트 가게에서 전단지를 전달하며 인천 이음 가맹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. 가맹 좀 해주세요. 돈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고. 근데 웬일이세요? 처음이에요. 이어서 방문한 작은 식당, 인천 이음 가맹점의 혜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. 박 시장은 안경점에서도 또 다른 식당에서도 인천 이음 홍보에 나섰습니다. 얼마나 힘드셔요? 예, 그래요. 힘내세요. 네, 이거 한번 좀 그래도 이제 혜택도 좀 보고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난다고.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음조끼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. 첫 행보는 경제와 일자리 챙기기입니다. 이나 문화의 거리를 발로 뛰며 이음카드 영업사원으로 활동했습니다. 인천시는 인천 이음의 10%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. 결제액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% 캐시백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건데 이음카드를 사용할 경우 1인당 최대 월 5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시는 연말까지 결제액 2조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음조끼 대장정 첫 번째 일정을 마무리한 박남춘 시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경제와 일자리, 복지와 공공서비스 등 3대 민생 분야를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